주일 10시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에 인터넷으로 또 미디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은 우리 한번 손을 흔들어 인사합시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너무 좋았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하나님 우리들에게 정말 이 자리를 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어.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과 저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감사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요즘 제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드라마 바이블 읽으면서 우리 교회 성경 읽는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드라마 바이블을 만든 그 빌 황이라고 하는 미국의 월가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국인 중에 제일 성공한 기업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궁금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흥미가 갔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런 일을 했을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한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맨하튼에 살고 있는 그분이 그제 저하고 연락이 되어서 다음 주일날 여기에 와서 예배 시간에 저와 함께 토크로 설교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저 임무를 주셨을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어떤 분인지 제가 잠깐 소개하고 다음 주에 만나려고 합니다. 잠깐 보여주세요. 월가에서 투자하는 사람이고 애플 뭐 구글, 뭐 아마존 한 회사당 보통 한 천억에서 1조 정도 투자한다고 보시면 돼요. 성경은 저의 집이죠. 집이라는 개념은 나의 형제, 자매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게 집이죠. 근데 요즘에 기독교인들의 모임을 보면 아버지가 말씀을 안 해요. 아예 아버지가 없어. 그건 홈이 아니죠. 우리들끼리 막 얘기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와 예수님의 목소리가 그리워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우리 아버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함께 나눌 거기 때문에 10시와 12시 예배는 저와 함께 이 성경 드라마 바이블을 만들게 된 그 스토리를 저와 함께 나누게 될 거고요. 그리고 2시 반 예배에는 저분이 믿음을 가지고 왜 기업을 저렇게 운영하는가 Faith and Work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토요 예배든 10시 예배든 12시 예배든 참석을 하고 2시 반 예배에 함께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저는 설교를 굉장히 미리 준비하는 사람인데 제가 준비했던 걸 지금 다 내려놓고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신 그것을 우리들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반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준비하고 와야 될까요? 준비 안 하고 와도 될까요? 여러분 마음에 준비하고 내가 다음 주에 말씀 앞에 서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말씀 앞에 서지 못했던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과 가족이 있다면 함께 와서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잘 준비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 근데 끝난 거 아닙니다. 설교 이제 시작입니다. 네. 오늘 작은 곳, 큰 인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분들이 저는 분명히 성경을 읽고 오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사무엘상 16장과 17장에 등장하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보았지만 이곳에는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습니다. 결국 어떤 장소, 유명한 도시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누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으리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모두 그런 꿈을 꿉니다. 나는 어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을까? 지난주에 저는 젊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하고 제가 이렇게 코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젊은 교역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미디어,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시기입니까? 그런데 제가 젊은 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재능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닭살이 돋을 일이기는 한데 미디어는 저에게 최적화된 사역입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은 절대 잘생기면 안 됩니다. 금방 질립니다. 그래서 미디어에 등장하는 사람은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 외모를 가진 그런 사람이 최적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외모를 가지지 않는 한 쉽게 미디어로 사역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요. 내가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좋은 외모로만 가지고 쓰시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건강하다고 하나님이 다 쓰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우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들이 속한 환경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문제이죠. 저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를 통해서, 거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을 통해서 그는 그곳에서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 사울, 사무엘이 그 사울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울에 대한 용모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이번 설교는 계속해서 우리들이 말씀으로 함께 보고 갑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키가 굉장히 큰 사람이었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야, 이 정도면 왕이 될 만하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말 손색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그를 버렸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에게 내가 기름을 부어라.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무엘의 마음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심정일 것 같아요. 내 목회가 실패했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가 왕이 되었는데 그가 버림을 받았으니 내 목회에 실패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많은 자괴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 순간에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손으로 기름 부었던 사람이 버림을 받고 새로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 것.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늘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는 일은 아니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무척 힘든 일일 수 있구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6장 1절로 가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펼쳐지게 된 배경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요 한 구절 중에 저에게 다가왔던 말씀은 이 말씀에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의 마음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 그가 참 보기에 좋고 외모도 준수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더 이상 그를 쓸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하나에게 기름을 부었으면 좋겠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베들레헴 작은 도시, 우리들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우리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등장하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참 우리 인생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늘 외모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참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외모에 속지 않는 것, 우리들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것은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그래서 아마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어쩌면 꼰대 같은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게 되게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느냐에 대한 문제잖아요. 저는 이거 굉장히 비신앙적인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당시에도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떤 집안의 사람인가, 그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 그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제는 군인들을 위한 집회에 가서 여러분들 군인들만 한 13,500명 모인 곳에서 설교하는 게 분위기 굉장히 거시기 합니다. 이게 전 군인들을 보면, 저는 군인을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군인이라고 얘기하지.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장교들도 있고 별을 단 사람도 있지만 정말 육해공군의 사병들이 이렇게 많이 병사들이 있는데 제가 병사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진짜 내 인생에 나는 너무너무 군대가 가고 싶어서 여기 와서 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 중에 누가 그렇게 원해서 군대에 왔겠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지금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수십만의 군인들이 나는 억지로 왔느라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인생 가운데서 여기 왔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지무지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때 왜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으며 왜 우리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느냐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여기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무지무지한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이 어디에 있는가?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내려왔는데 보이시죠? 사해가 있고 바로 위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직선거리로 한 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정치와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고요. 7km 떨어진 저 베들레헴은 양을 치는 곳, 진짜 별 볼 일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시지 않았어요. 다윗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도 그냥 이미 다 그냥 제대로 알아듣고 계시네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태어나시지 않았죠?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다윗이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 당시에 가장 번화했던 그 도시가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그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을 세우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미가서 5장 3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 대한 지명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새에게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에게 가서 그의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무엘이 가서 이새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들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제 큰 아들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성경을 다 읽었으리라고 제가 믿어요. 사무엘이 보니까 첫째 아들이 있다고 오는데 이게 그야. 야, 진짜 왕 같아. 이 정도면 괜찮아.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또 다른 아들이 들어오는데 그 아들도 괜찮아.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도 아니다. 계속해서 아들이 들어오는데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무엘에게 그의 아들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다 아니라고 하니까 혹시 내 아들 중에 남아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그랬더니 막내가 하나 남아있는데 그 막내는 지금 양을 지킨 아이다. 자, 우리가 조금 아까 보았던 그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는 그의 아들 다윗을 향하여 하나가 남아있지만 그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까 하면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아들 중에 왜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아들 중에 가장 천한 일을 하고 있는 아들이니 이새가 보기에도 그의 아들이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6장 12절부터 13절. 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우리가 말씀을 유심히 보지 않으면 조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윗을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생각할 때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윗의 외모가 어쩌면 굉장히 떨어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읽는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문자대로 그대로 보면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쓰여졌을까라고 하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말씀을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상력을 발휘해봤어요.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을까? 분명히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의 용모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용모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고 이새는 그의 아들을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까? 그냥 제 상상입니다. 아, 그렇겠구나. 어쩌면 다윗보다 그의 형제들이 훨씬 더 뛰어난 용모를 가졌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눈에 보기에 그의 아들의 용모가 볼품없다고 여겨졌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제 눈의 안경이다. 그런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믿어집니까?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정말 이런 남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세요? 제 아내에게는 제가 괜찮은 사람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괜찮다 너희들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내적인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자, 그러면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사무엘상 16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하더라. 그 용모에 대해서는 누가 주관적으로 어떻게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분명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다고 제가 이제 가정을 하고 지금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에서 이제 사울 왕을 버리셨잖아요.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모두에게 그런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악한 영이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일은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사울이 악한 영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기에 이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에게 다가온 시기심인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사울왕은 악한 영으로 인하여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악한 영을 다스릴 수 있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하나를 추천하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윗인 거예요. 그가 연주를 하는데 그는 단순히 이렇게 기술적인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주하는데 그의 영혼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연주를 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로 목동으로 살고 있었지만 그는 왕에게 발탁이 됩니다. 다윗은요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조금 전에 우리들이 성경을 읽은 것처럼 그가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저에게 참 귀중하다고 느껴지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저기 앉아있는데 제 안에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 그 찬양 소리에도 주기도문송을 하는데도 제 안에 감동이 막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저에게 막 감동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가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곳에서 이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순간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사무엘에게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는 오랜 시간 무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셨는데 양을 치고 있던 목자였던 다윗에게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의 신분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는 여전히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좀 나쁜 표현으로 관종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SNS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글들과 사진들이 난무합니다. 관종, 아, 남들이 나에게 좀 관심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양을 치며 하나님께 감동된 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으로 넘어왔을 때 그게 아마 학자들마다 여러 견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연대는 모르지만 아마도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엘라 골짜기에서 있었던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쟁의 이야기죠. 여러분 다윗이요 그 전쟁에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도 전혀 다윗의 의사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였던 이새가 그 당시에 여덟 아들 중에 세 명이 전쟁에 나가 있었으니까 아마 당시에 모든 남자들은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덟 아들 중에 세 명의 아들이 전쟁에 나가 있었고 다윗은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하는 그런 심부름으로 다윗은 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위대한 인생을 꿈꾸고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라 정말 하찮은 심부름꾼으로 그 자리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나간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얘기를 들어요? 블레셋의 굉장히 커다란 거인 하나가 나타나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정체성이 뭐였냐면 그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계획했던 일이 아닌데 거기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죠. 내가 저 사람과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나타났던 주변의 반응이에요. 사무엘상 17장 28절 보겠습니다. 성경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나누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자,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볼까요? 아마 그 형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형에게 있어서 기분 나쁜 일이었을지 몰라. 근데 아무튼 5년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와서 내가 싸우겠다고 하니까 형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교만한 놈아, 나도 못하는 일을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그렇게 교만함으로 완악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느냐? 자기도 싸움을 못하는데 그 동생 다윗이 싸우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동생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지금 이 이야기가 사울왕의 귀에 들려지게 됩니다. 왜? 사울왕의 지금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없는 겁니다. 17장 33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을 취업해서 그래 네가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 해서 막 기를 불어넣어도 이게 부족할 판에 그는 옛날부터 싸움을 잘했고 너는 소년인데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아무튼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을 그 주변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흥미롭죠?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지 않는 그 일, 숨겨진 5년의 시간 동안 목동으로 살았던 그의 인생. 근데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아니하고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5년의 시간이 다윗에게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숨겨진 시간이었고 하나님은 숨겨진 시간 가운데 그를 훈련시키셨던 시간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는데요, 지난해에 제가 미국의 어떤 대도시에 연합집회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요즘 집회하면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참 어렵게 부탁을 받고 갔는데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미안해하는 건 목사님들이었어요. 저를 초청한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안 모여서 요즘 잘 안 모이네요. 근데 저도 그 집회를 위해서 한국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 얼마나 맥이 풀리겠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아마 제가 오기 전에 했으면 안 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저에게 첫날 집회를 마치고 하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작년에 어떤 목사님,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려고도 상상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이 여기 강사로 왔는데 첫날 집회를 하는데 사람이 너무 조금 모여서 목사님이 그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나 안 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떠났답니다. 그러면서 돈을 주면서 이 돈 가지고 다른 사람 강사로 부르세요. 그래도 참 다행이죠. 돈도 주고 가고. 아무튼 그리고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에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얼마의 사람이 모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여기에 오셨다면, 오도록 하셨다면 누군가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저를 여기에 부르시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얼마의 사람이 모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때가 제가 지금 이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이 다윗의 말씀을 묵상할 때였어요. 저도 똑같은 인간이고 그 시간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이만큼의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기름 부음을 받고도 5년 동안 숨겨진 인생을 살았던 다윗의 인생을 보게 하셨던 것이 저로 하여금 네가 그렇게 드러날 필요가 없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었을까? 또 예를 들어볼까요? 저도 이제 후배 목회자들이 많아지죠. 저 후배 목회자들이 저에게 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저희 교회는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다윗 시리즈 설교를 하고 그 이스라엘 영상 녹화를 하고 그러면 저에게 목사님은 어쩌면 그렇게 설교 준비를 쉽게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나 하고요.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목사님은 그렇게 원고도 안 보고 그렇게 쉽게 설교를 하세요? 제가 젊은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들은 방송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보지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설교를 안 하는 시간에 내가 무얼 하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 원고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외우냐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우리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인간 다윗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전에 5년 동안 무명의 사람으로 목동으로 지나게 하셨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가 거기에서 무엇을 했는가?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셨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그가 나가서 싸울 때 골리앗과 싸울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5년 동안 아니 몇 년이었는지 모르지만 목동으로 있을 때 양을 치는 일을 할 때 제가 성실하게 양을 돌보기 위해서 일을 할 때 곰도 나타나고 사자도 나타나고 그들을 위협하는 것들이 나타났을 때 제가 그들과 싸워 이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가 목동으로 5년을 살아가는 동안 그의 삶을 가장 성실하게 살아갔던 그의 인생의 경험이 골리앗을 바라보며 내가 너와 싸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력은 익숙함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울왕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게 되었을 때 사무엘상 17장 38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네. 자, 사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야, 네가 나가서 싸우려면 내 갑옷이라도 입고 나가서 싸워라. 그런데 이제 39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자, 다윗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그 순간 다윗은 성실하게 그의 삶을 살아왔던 익숙함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슈퍼맨으로 만들어서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가장 성실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자,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만나교회 이제 담임 목사인데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미국에서 두 군데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지금 미국 교회가 지금 약해진 것도 있지만 두 개 학교를 통틀어서 한국과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 중에 저희 교회가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와서 저를 굉장히 리스펙트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장학금을 보내주기도 하고 제가 가면 이렇게 강의를 할 기회가 있기도 하고. 근데 이 중에 혹시 미국에서 공부한 분들이 있겠지만 미국에서 5년 공부하고 영어가 안 된다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안 돼요, 영어가.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강의나 설교를 할 기회가 있으면 대개 이제 통역을 세우죠. 통역을 세우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용기 있게 통역 세우지 않고 내가 합니다 하고 내가 하면 듣는 사람이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어 문제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제가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잘 전달을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그 학교에 평생 이사가 되고 그런 직책을 가지고 가니까 제가 영어를 하는데요 제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들으려고 애를 써요.
그렇구나. 때가 되면 나의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쓰시는 때가 오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때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쓰시는 때가 오는데 우리들이 그 시간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견디어내는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몇 주 전에 우리 박관태 선교사님 오셔서 기억하시죠? 지난해입니다. 박관태 선교사님 설교를 하고 이열치열 부흥회를 했을 때인가 제가 우리 교회에 의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 두 명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너희들 물어볼 것도 물어보고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어라 그랬더니 이제 박관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젊은 의대생들이나 젊은 의사들 이렇게 만나면 선교사인 자기에게 늘 동일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어떤 과를 선택하면 선교에 도움이 될까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어떤 과를 선택해야 선교에 도움이 될지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어디에 네 가슴이 뛰는지 네 가슴이 뛰는 일을 해라. 그리고 네가 가슴이 뛰는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를 고민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쓰신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잘못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윗의 삶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다윗이 승리했던 그 시간을 바라보면 하나님, 제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할까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까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에게 주어진 시간, 내가 태어난 곳 베들레헴, 내가 양을 치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라. 그러면 너의 성실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너를 쓰실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참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열심히 살아갈 것인가. 또 이번 주에 아주 흥미로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흥미로운 일인데 얘기를 해드릴까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할까요 말까요? 아, 그래요. 그렇게 원하시니까 제가 또 할 수 없이 제가 얘기를 해요. 이번 주에 젊은이들을 위해 이렇게 강의를 하는 컨퍼런스에서 목사님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 그 교회 이름이 독특합니다. 동네 작은 교회 목사님. 네, 교회 이름이 동네 작은 교회입니다. 개척을 시작하면서 하도 사람들이 이렇게 너 어느 교회 다닙니까? 이게 뭐 신문처럼 되어버리기도 하고 하니까 뭐 교회 이름 얘기해야 잘 알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냥 교회 이름을 동네 작은 교회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이렇게 조금 성장을 했고 몇 년 전에 일본의 후쿠오카인가 여름철에 이렇게 선교여행을 가게 됐답니다. 가서 이렇게 선교여행을 하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막 더워서 식당에 들어왔는데 그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다 선교팀들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서로 만나니까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 작은 교회예요. 그랬더니 아니 어느 교회냐고요? 아니, 동네 그냥 작은 교회예요. 근데 아니 어떤 교회? 아 저희 교회 이름이 동네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아니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우린 큰 교회에서 왔어요. 그래서 아니 어떤 큰 교회인데요? 그랬더니 교회 이름이 큰 교회랍니다. 그래서 큰 교회 성도들과 동네 작은 교회 성도들이 모아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비교합니다. 어느 교회, 어디 살아요? 무엇을 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십니다. 작은 그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다윗. 우리 묵상팀에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그런 글을 줬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양을 치는 막내, 그 막내를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하카톤, 외워도 괜찮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 미천한 사람, 하카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카톤으로 미천한 생활을 할 동안 그의 직업이 여러 번 바뀝니다. 목동이었고요, 수금을 타는 연주자였고요, 사울왕이 다윗으로 하여금 칼을 드는 자를 시키기도 하고, 다윗은 목동으로 있는 동안 한 번도 그가 원하는 직업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누구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그는 그 생활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있었던 한 가지 경험. 그제 제가 이제 군인들을 위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고 났는데 특송을 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냥 우리 젊은이들 일반 사람들이 알만한
연예 병사들이 나와서 특송을 했어요. 그 뭐 조건, 그 다음에 여기 사진이 있네요. 조건, 그 다음에 고은성, 또 샤이니 멤버 중에 하나가 있어요. 세 사람이 이제 찬양을 하는데, 저는 이제 설교를 하고 강대상에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봤습니다. 한 멤버가 찬양을 부르고 나서 뒤로 들어오면서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있던 그 조건이라고 하는 형제가 안아주면서 울지 말라고. 그러다가 이렇게 또 와서 찬양을 하고, 저는 이 사람들 잘 모릅니다. 그때 이 조건이라고 하는 친구가 찬양을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했어요. 제가 그 친구들, 이렇게 울고 있는 그 친구, 전 이유는 모르겠어요. 연예인이었는데 군생활이 힘들었든지 아니면 은혜를 받았든지 모르겠어요. 울고 있는 그 형제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안아주면서 열심히 해. 그리고 그 많은 병사들을 보면서 이 중에 내가 원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윗이 하카톤으로 그의 인생의 가장 비참한 시간을 지나갈 때 그는 한 번도 그가 원했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원치 않은 자리의 성실함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드셨고, 그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는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며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베들레헴, 여러분들의 삶의 베들레헴 가운데서, 어쩌면 내가 하카톤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성실함이 드러나는 때가 분명히